이게 브로맨스에 자꾸 로맨스가 가려지는 느낌인데 기수 씨와의 로맨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수 씨, 그 케미는 어떠셨나요? 박해진 씨와의 연기 케미. 예. 워낙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현장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오는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현장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제할 거나 잘 소화해내면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곳이었어서 케미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기대고 많이 의지하면서 촬영했고요. 내가 이렇게 해도 선배가 다 알아서 완성해주겠지. 저는 그냥 그래서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케미는 처음부터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점점 맞춰지는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박효진 씨도 케미에 만족하십니까? 아, 처음에도 좋았어요? 그렇게 말해. 아니었다고요. 정말 처음으로 좋았습니다. 네, 처음에도 좋았고 갈수록 더 좋아져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 우리가 너무 친해서 설렘 포인트가 좀잘안 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과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 서로들 친해져서 근데 다행히 또 작가님께서 막 달콤한 얘기보다는 좀 아웅다웅하고 지지고 볶는 얘기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